오늘도 역시 그리운 메이 아줌마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슨 교이냐? 오바 아저씨는 클리터스의 어깨 너머로 그 여행 가방에서 나온 신문기사 쪼가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심령교회요. 글렌 메도즈 심령교회라고 쓰여있네요. 퍼트넘 군에 있대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안락의자에 기대어 혹시 클리터스가 사람 행세를 하는 외계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아저씨나 내가 온갖 종류의 도넛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클리터스는 오브 아저씨한테 그 기사를 건네주면서 계속 떠들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죽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대요. 교회란 모름지기 그런 일을 해야 한대요. 이 세상이랑 저 세상을 연결해주는 일을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랑 달라요. 작년에 그 여자 목사님의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그 기사를 오려놓았죠. 미리엄 비 영 목사. 광활한 세계 속의 작은 매개자. 멋지지 않아요? 나는 나중에 크면은 꼭 신문기사에 제목 붙이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 목사님은 박쥐를 애완동물로 키운다고 박쥐 여인이라고도 한대요. 또 맨날 흰옷만 입어서 흰옷의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클리터스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때맞춰 나타난 여인이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딱 때맞춰 나타났잖아요. 더 늦기 전에 우리를 메이 아줌마한테 데려다 주려고 때맞춰서 내 가방 속에 나타난 거라고요. 아저씨는 웃지 않았다. 아저씨는 생각이 잠겨 있었다. 아마도 이 새로운 제안이 지난번 제안처럼 터무니없다고 판단하고 만약 클리터스가 퍼트넘 군에 가자고 한다면 파인빌 요양원에 가서 검사나 받아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 그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단어를 고르는 게 분명했다. 마침내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퍼트넘 군까지 가는데 차로 얼마나 걸리지?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지금 제정신이세요? 박쥐 여인인지 뭔지 만나러 퍼트넘 군까지 갈 수 없어요. 오브 아저씨와 클리터스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물었다. 가면 왜 안 되는데? 학교 쉬는 날에 달리 할 일이라도 있니? 학교 쉬는 날에요? 학교 쉬는 날 퍼트넘 군에 간다고요? 심령술 교회예요? 그냥 심령교회야. 클리터스가 내 말을 고쳐주었다. 오브 아저씨가 클리터스에게 빙긋 웃어 보이며 내게 말했다. 그래, 못 갈 거 없지. 아무튼 한두 가지라도 알 수 있을지 모르잖니? 나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저씨의 얼굴과 빛나는 눈동자를 보았고 적어도 얼마 동안은 아저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셋이서 박쥐를 키운다는 그 여자 목사를 찾아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바보스럽게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저씨가 웃음을 되찾고 희망을 품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아저씨를 따라 나서야 했다. 3시간이요. 클리터스가 대답했다. 뭐라고? 거기 가는데 3시간쯤 걸릴 거라고요.
미리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길은 쉬워요. 고속도로만 쭉 따라가면 되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찰스턴시에 들러서 주의회 의사당에도 가볼 수 있어요. 난 아직 한 번도 우리 주의회 의사당에 못 가봤거든요. 하긴 롤리군 중부랑 파이어트군 중부 지역 말고는 가본 데가 없으니까. 겨우 이 정도밖에 못 가봐서는 르네상스 인간이 되기 힘들지. 무슨 인간? 오브 아저씨가 물었다. 르네상스 인간이요.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옛날에 유럽에는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팔방 미인들이 있었대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연주하고 시도 쓰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도 토론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이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했대요. 클리터스는 조금 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다시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훈련하고 있어요. 딥워터에서도 르네상스 인간이 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오브 아저씨는 웃으면서 클리터스의 무릎을 툭 쳤다. 이 녀석, 퍼트넘에 다녀오면은 렌터 세앙스 인간이 되었다고 으스대겠구나. 두 사람은 즐겁게 웃어댔지만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냉장고로 가서 콜라를 꺼냈다. 클리터스가 금방 갈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 애는 저녁 때까지 우리 집에 있었다. 그러다가 아저씨와 내가 땅콩 버터로 저녁을 때울 게 분명해 보이자 그제야 집에 가겠다고 일어섰다. 클리터스는 그날 내가 왜 결석했는지 묻지 않았다. 오브 아저씨의 잠옷 차림에 대해서도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애는 분명히 특별한 재능이 있다. 메이 아줌마도 그 애를 좋아했을 것이다. 오브 아저씨처럼 기발하기 그지없는 아이라고 칭찬해 줬겠지. 아줌마는 언제나 특이한 사람들, 얼핏 보아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을 무척 좋아했다. 천국에서도 아줌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천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곳일 테니까. 땅 위에서처럼 꼭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적어도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오브 아저씨와 나는 토요일에 클리터슨의 집에 찾아가기로 했다. 아저씨가 클리터스 부모님을 만나서 다음 주에 퍼트넘 군에 갈 때 클리터스를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제 곧 우리 셋은 아줌마의 벨리언트 자동차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동방 박사들처럼 메이 아줌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별을 찾아 길을 떠날 것이다. 나는 두렵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내게 중요한 것들을 잃었기에 퍼트넘 군에 가서 더 이상 뭔가를 잃고 싶지는 않다. 클리터스는 항상 희망과 확신이 넘치는 것 같다. 그 애는 자기가 아저씨의 문제를 풀 열쇠를 발견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열쇠를 집으러 고속도로를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박쥐 여인이 사기꾼이라면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것인가. 메이 아줌마가 우리 곁에 있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예 퍼트넘 군에 나타나지도 않거나 아저씨가 애타게 바라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 디버터의 집으로 돌아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너무나 멀리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아가 있을 테니까 다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멀리. 클리터스는 이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메이 아줌마는 박쥐를 좋아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여인도 박쥐를 좋아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 징조일지도 몰랐다. 예전에는 툭하면 트레일러 안으로 박쥐가 들어오곤 했다. 박쥐가 겨울잠을 자는 시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마리씩 들어왔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면 거실에서 박쥐의 보드라운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낯선 기분을 어떤 면에서는 즐기면서 몇 분 동안 그대로 누워있곤 했다. 그러고는 칭얼대면서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한테 가려고 일어났다. 그러려면 거실을 지나야 했는데 트레일러 천장이 낮아서 박쥐와 눈이 마주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나는 그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의 품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 나는 박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지만 나중에 좀 더 자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박쥐라면 기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두려움이란 우리를 키워주는 사람에게서 물려받는 게 아닐까. 메이 아줌마가 먼저 거실에 나와 길 잃은 박쥐에게 말을 건네곤 했다. 가엾은 것,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고물 트레일러 같은데 들어올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잠시 뒤에 오브 아저씨가 눈을 비비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와 잠을 깨려고 일부러 심한 욕을 몇 마디 했다. 아저씨는 욕을 하는 것은 독한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욕을 하면 몸이 풀리면서 몸속의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아저씨와 아줌마는 번갈아가며 머리 주위로 날아다니는 박쥐한테 담요를 덮어 씌우려고 애썼고 얼마 안 있어 둘 중 한 사람이 담요를 싸들고 나가 그 보드랍고 새카만 짐승이 어둠 속으로 자유롭게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번은 메이 아줌마가 실수로 박쥐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다. 박쥐가 앉아서 자고 있는 창문을 확 열어젖히는 바람에 박쥐가 창문 틈에 끼이고 말았다. 아줌마는 그 박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줌마는 상자에다 따뜻한 수건을 푹신하게 깔고
그 위에 박쥐를 누이고는 바나나 조각과 아저씨가 뒤뜰에서 파낸 죽은 벌레들을 접시에 담아 넣어주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세 사람은 번갈아가며 박쥐가 뭐라도 먹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가보니 박쥐는 접시로 다가가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바나나 조각을 핥고 있었다. 박쥐는 너무나 조그맣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그 날개 달린 작은 짐승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박쥐는 죽어 있었고 결국 메이 아줌마의 밭에 묻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바 아저씨는 마침내 사람을 불러다가 트레일러를 점검했고 박쥐들이 난방 파이프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철망으로 파이프들을 죄다 막았다. 그 뒤로는 더 이상 길을 잃거나 무리와 떨어져 집안에 들어온 박쥐들을 놓아주거나 땅에 묻는 일은 없었다. 그 주에 오브 아저씨는 한 번도 늦잠을 자지 않았다.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시리얼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 아저씨는 식탁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꼼꼼히 들여다보거나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나온 여행 안내서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와 오하이오 편을 훑어보았다. 나는 아저씨에게 뭘 찾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아저씨가 찾는 건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되었다. 우리는 클리터슨의 현관 앞에 서서 덜덜 떨며 문을 두드렸다. 클리터슨의 집은 조그만 갈색 집으로 다른 집에 차고만 했다. 그 집은 길가에서 꽤 떨어진 소나무 숲에 오롯이 들어앉아 있어서 꼬마애들이 보면 금발머리 꼬마 아가씨가 곰 세 마리를 만났다는 그 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2월의 찬바람 속에서 그 집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고 옹색해 보여 나는 왠지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오브 아저씨는 전에 그 집에 살던 아저씨하고 낚시를 자주 다녔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집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저 작고 멋진 집이라고만 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곳에 클리터스가 서 있었다. 순간 나는 이 아이가 정말로 지난 몇 달 동안 그 낡아빠진 가방을 들고 우리 집을 들락거리던 아이인가 싶었다. 그 아이는 내가 알던 아이와는 전혀 달랐고 그 집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나는 클리터스가 바로 이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것을 단박에 알아차리다니 참 이상하다. 얼굴만 보고도 어떤 사람이 지극히 안정감이 있으며 힘과 애정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 그럴 때면 갑자기 그 사람이 무척 편해진다. 클리터스는 집에 있었고 그래서 괴짜같이 굴지 않아도 되었다. 늘 그렇듯 해벌쭉 웃는 클리터스를 보니
난생 처음으로 그 애가 반갑게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클리터스가 옆으로 비켜서서 뒤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클리터스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나는 그분들이 수줍음이 많고 사람들과 만나는 걸 서먹해 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두 분은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클리터슨의 어머니는 꼭 말린 사과 같았다. 자그맣고 홀쭉하고 바싹 마른 모습이 꼭 그 집을 닮았지만 환한 표정이 마음에 들었다. 그 아줌마와 악수를 할 때 가냘프고 차가운 손가락들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삭정이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줌마가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언제나 금방 떠나버릴 사람들만 만나는 운명인가 싶기도 했다. 안녕, 서머. 드디어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나. 아줌마가 상냥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도 뵙게 되어서 기뻐요. 나는 아줌마의 깍듯한 인사에 어색해하며 대답했다. 클리터슨의 아버지는 오브 아저씨와 악수를 나누다가 아저씨가 건넨 말에 크게 웃었다. 덕분에 아저씨도 거리낌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왁자하게 웃었다. 클리터슨의 아버지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잿빛 수염을 길게 길렀고 조그마한 몸집에 허리가 구부정했다. 마치 꼬마 도깨비처럼. 게다가 아저씨의 뺨은 발그레한 장밋빛이었다. 아저씨는 악수 대신 한 팔로 나를 꼭 감싸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는 저 녀석이 널 집에 데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단다. 크리스마스 때부터 저놈을 졸랐지. 나는 클리터슨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머쓱하게 클리터스를 바라보았다. 클리터스가 왜 나를 자기 집에 데려오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클리터슨의 부모님 때문인 줄만 알았다. 자기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내게 보여주기 싫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상냥한 두 분을 만나고 보니 클리터스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바로 나였다. 클리터스는 나라는 아이를, 쌀쌀맞은 내 태도를 부끄러워했고 자신의 특이한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싫었던 것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님한테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 나를 차마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집에 들어선 지 5분도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클리터슨의 엄마가 부엌에서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다. 오브 아저씨는 미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곧바로 용건을 꺼냈다. 저 말씀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에 클리터스를 데리고 어디에 잠깐 다녀왔으면 합니다. 클리터스의 부모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기다렸다. 아저씨는 물론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나는 아저씨가 클리터슨의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실은 작년 8월에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서머가 고생이 말이 아니죠. 아저씨는 나를 바라보더니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가에 없은 것. 어쩌다 시간이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 뭡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잠시 여행이나 다녀올까 생각했죠.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오브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내 눈을 피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버트넘 군에 옛 친구가 살고 있어서 거기에 가볼까 합니다만. 버트넘 군에 간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 다음 찰스턴 시에 들러서 주의회 의사당도 구경하고요. 클리터스가 가볼 만한 곳이지요. 클리터슨의 엄마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오브 아저씨는 계속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 클리터스가 세상 일에 워낙 호기심이 많더군요. 그래서 클리터스도 의사당을 구경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또 서머랑 클리터스는 아주 친하답니다. 거의 단짝이라 할 수 있으니까 클리터스를 데려가면은 서머한테도 좋을 거예요. 서머가 다른 생각을 털어버리게 해줄 테니까요. 아저씨가 나를 무척 안쓰럽게 바라보자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저씨를 마주보았다. 클리터스의 부모님은 오죽하겠냐는 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들 앞에 있는 이 가엾은 아이를 위로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클리터스는 오브 아저씨가 가엾은 것 어쩌고 할 때부터 입을 딱 벌린 채 아저씨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클리터스 같은 아이가 이렇게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드물다. 클리터스도 나처럼 아저씨가 박쥐 여인과 버트넘 군에 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사실대로 털어놓을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 애는 오브 아저씨가 얼마나 능수능란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러지 않아도 아저씨를 숭배하던 클리터스가 이제 10점쯤 더 얹어서 아저씨를 우러러볼 게 뻔했다. 클리터슨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배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지요. 저 애가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졌고 집사람은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예전처럼 돌아다니지 못한답니다. 나는 클리터슨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클리터스도 나와 같은 심정인가 싶어 그 아이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클리터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다. 더없이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벌써 클리터슨의 아버지를 파이트빌에 모시고 가서 척추 지압요법을 받게 해드리고 클리터슨의 엄마의 오른쪽 눈을 고쳐줄 약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벌써부터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막을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클리터슨의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 안 됐구나, 아가. 하느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시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법이지. 갑자기 목이 메어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다. 나는 울음이 터질까봐 메이 아줌마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럭저럭 화제는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갔고 오브 아저씨와 클리터슨의 아버지는 날씨 이야기며 도로에 세우고 있는 육교 이야기 따위를 주고받았다. 클리터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기계공이었다며 그걸 증명해 보이듯 손가락 두 개가 잘려나간 손을 들어 보였다. 나는 오브 아저씨가 이에 질세라 2차 대전 때 해군으로 참전했다가 다친 곳을 보여주려고 바지를 내릴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저씨는 허벅지에 일본군이 쏜 유산탄에 맞은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아저씨는 냉정을 잃지 않았고 바지를 내리지도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줌마가 내온 커피와 생강빵은 그때까지 먹어본 것 가운데 최고로 맛있었다. 아줌마는 나더러 우유를 마시라고 했지만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12살짜리 여자의 고집은 꺾지 못했다. 클리터스는 내가 다 커피 때문에 고집불통이 되었으며 작가들은 기나긴 소설을 써나가는 동안 기댈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싸구려 위스키보다야 커피가 낫지 않겠느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줌마는 내게 커피를 한 잔 더 따라주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눈웃음을 지었다. 나는 빵을 먹으면서 집안을 열심히 둘러보았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다. 가구들도 소박하고 전등도 수수했다. 벽에 걸린 장식품도 몇 개 없었다. 그 가운데는 아줌마 아저씨가 어린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보니 클리터스와 나의 차이점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는 클리터스. 모든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나.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비록 늙고 쇠약했지만 클리터스가 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부터 그 아이를 꼭 안고 살아왔다. 그래서 클리터스는 그분들이 언제까지나 자신을 보살펴 주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있는 동안 클리터스는 낡은 여행 가방도 꺼내지 않았고 평소처럼 우리를 웃기려고 허풍을 떨거나 소문거리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빙글에 웃으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애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 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현명한 아이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물에 빠졌다 살아난 일이 그 애한테는 가장 멋진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클리터스처럼 메이 아줌마도 천국에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오브 아저씨와 나는 따끈따끈한 빵과 커피가 넉넉한 클리터슨의 집을 나섰다. 그 집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흐뭇하고 평온한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는 아저씨가 클리터슨의 부모님에게 거짓말로 둘러댄 일을 이야기하며 깔깔대고 웃을 수 있었다. 아저씨는 다들 우리처럼 생각이 자유롭진 않단다, 서머, 라고 말하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퍼트넘 군으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